네, 안녕하세요. 저 여러분들이 방금 전에 보신 베를린의 연출관 유승환입니다. 역세관에서 보관도 좀 되게 떨리네요. 그렇죠? 이렇게 떨린 적이 처음인 것 같아요. 잘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일단 그 제가 너무 고생 배우분들 스태프분들을 너무 고생시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이분들이 이렇게 연기를 잘하시는 분들이 준비들을 그렇게 하세요. 요즘 준비를 안 했으면 좋겠는데 하도 준비를 해가지고 이제 하루에 제가 저한테 정해진 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? 근데 이제 돌아가면서 이렇게 잠자 시간이 없었어요. 네, 즐거웠죠. 이렇게 뭐 이렇게 했고 저렇게 했고 이제 제가 좀 어려웠던 점은 촬영을 하면서 이제 이 배우들의 이제 그 연기하는 스타일들이 있잖아요.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테이크 초반이 좋고 어떤 분들은 테이크 후반이 좋고 리허설을 하는 걸 좋아하는 수도 있고 리허설 없이 그냥 생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근데 그것도 또 배우마다 계속 그게 이어지는 게 아니에요. 어떤 상황에서 그냥 한 번에 가기도 하고 뭐 하여튼 그런 균형을 맞추는 게 좀 힘들었었어요. 그러니까 그것은 사실은 배우분들의 어떤 몫이라기보다 연출자의 몫인 거죠. 그 균형을 잡아야 되니까 그 앙상블 맞추는 게 가장 좀 어려웠던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. 왜냐면 이렇게 잘하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연기가 안 좋다는 말이 나오면 그건 순전히 제 잘못이잖아요. 그래서 욕 안 먹으려고 잠 설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. 그 현재로서는 속편 계획이 없습니다. 예, 그렇습니다. 제가 이렇게 남녀관계를 전면에 드러내서 찍는 게 처음이라 그냥 배우분들이 알아서 해주겠지 하고 했습니다. 하정우 배우가 전지현 배우에게 감사드립니다. 가장 가까이에 있는데 가장 가까이 있는 너무 가까이 있고 항상 있을 것 같아서 오히려 모르고 있던 그리고 놓쳐버렸던 그리고 후회하는 순간 너무 늦어버린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었었던 것 같아요. 두 배우분들께서 아주 그 촬영 후반에는 거의 실제 부부처럼 거의 현장에서 그렇게 지냈었어요. 그래서 그 배우분들께 진짜 감사드립니다. 뭐 해외 관객을 타겟으로 했다기보다 저 독일 사람이 한국말 하면 이상하잖아요. 그러니까 일단 그 극 중에 뭐 그거에 맞춰서 이제 미국 사람은 영어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공통 거래를 할 때는 뭐 이렇게 아랍 사람들도 영어를 쓰고 뭐 그렇게 했죠. 그리고 영어, 그러니까 외국어, 영어까지는 괜찮은데 독일어, 그 다음에 아랍어 뭐 이렇게 갈 때는 진짜 제가 컷을 언제 해야 될지를 몰라가지고 그게 그런데도 이제 마치 다 알아듣는 것처럼 연기를 해야 됐기 때문에 그게 힘들었네요. 영어 대사를 유창하게 해주신 우리 배우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. 질문이 저한테 주신 질문 너무 큰 질문이라 준비하면서 앞서 만든 영화들 혹은 뭐 기존에 있었던 영화들과 뭔가 다르게 만들고는 싶지만 뭐 그냥 이 얘기를 하면서 만든 판이 있을 거 아니에요? 그 세계에 그냥 충실하자라는 생각이었고 특별히 무엇과 다르게 뭐 그걸 아주 의식하진 않았어요. 근데 이제 무엇과 닮으려고 하진 않았죠. 좀 신경을 썼던 것은 대본을 쓰면서 가장 신경 썼던 건 인물들의 관계, 인물들의 성격 뭐 이런 것들이었고 결국 사람이 이야기를 만들어 간 거니까. 그리고 형식적인 측면에서 조금 지금까지 제가 못 해봤던 거, 안 해봤던
액션들을 좀 해보자. 뭐, 그리고 조금 많이 신경을 썼던 것은 그 실제 첩보 세계, 그러니까 그 이런 세계에서 전문가들이 행하는 행동들이었어요. 이를테면 뭐, 시체를 운반해서 국경을 넘어가는 방식이라든지, 그 도청을 당할 때 그 의사소통을 하는 방식이라든지,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. 그 영화 속에 계속 그 깨알같이 있는 그런 것들을 좀 계속 취재하고 하면서 좀 영화 속에 많이 실제 이 세계의 사람들이 이렇게 행동을 한다라는 것을 좀 영화적으로 사실감 있게 묘사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. 저는 뭐 제가 만든 장면들이 다 소중해서 이렇게 뭐 어떤 특정 장면을 추천드리기는 좀 뭐하고요. 아무튼 저 지금까지 영화 좀 찍고 이런 자리 해봤는데 와 이렇게 떨는 게 처음이네요. 그 하여튼 이렇게 관심 가져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. 네. 네, 오른쪽 보시겠습니다. 다시 가운데 한번 보실게요. 네, 베를린! 화이팅! 화이팅! 네, 두 번 남았습니다. 네, 오른쪽 봐주시고요. 네. 크게 안 해주셔서 지금 힘이 안 나네요. 자, 다시 한번 하나, 둘, 셋 할게요. 네. 화이팅! 베를린 빠졌네요. 네. 마지막 한 번만 할게요. 네. 다시 왼쪽 보시고요. 마지막입니다. 가운데 마지막 한 번 더 안 가겠습니다. 하나, 둘, 셋! 베를린! 네,